여보,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웬일이래? 이 친구들을 다 만나고? 아 오랜만에 동창회 한다고 해가지고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 이 근처라고 했는데, 어 여기다. 아차, 아휴, 아 다들 아직 안 왔나 본데? 오, 뭐야? 아유, 어휴, 여면아. 어? 어? 야, 진짜 오랜만이네. 어, 너는 사방이 2반. 어, 중국어? 야, 오랜만이다. 야, 몇 년 만이야,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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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야, 이거. 깜짝 놀랬다? 차 뭐야, 이거. 너 진짜 안 본 사이 성공했구나. 아,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좀 벌고 있지, 뭐. 야, 부럽네. 아, 난 요즘 월급 가지고. 진액이 참 막막하다니까. 그러니까 너 애들도 두 명 있다면서. 애들 이제 몇 살이야? 아 벌써 딸은 8살이고 아들은 9살이야. 야 많이 컸네. 아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애들은 크면 클수록 내가 걱정이 많다. 아휴 그치 돈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야, 그, 내가 오늘 끝나고 같이 돈 좀 벌러 가볼래? 응? 무슨 돈? 네가 일하는 곳이야? 아 그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지 뭐.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 아 별건 아니고 오늘 회식 끝나고 같이 가보자 한번. 아 그럴까? 아 일단 들어가자고.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여기야 여기. 내가 여기 돈 버는 곳이야. 아, 얼른 들어와. 여긴. 아 여보 나왔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유 미안해. 그 대신 라바 응? 뒤돌고 있어봐. 뭔데 그래? 아유 진짜. 이제 돌아봐. 내가 이런다고 늦게 들어온 거를 용서해줄 줄 알아? 짜잔 여기 명품백 샀지. 이게 웬 가방이래? 아니 돈이 어딨다고? 아이 그냥 친구가 투자하는 방법 알려줘서 돈 좀 조금 벌었네. 고맙네요. 좋은 남편 뒀네 내가. 아이 그래 나 내일도 친구 만나니까 저녁은 나 빼고 애들 데리고 먹어. 내일도 만나? 아이 자주 만나네. 아이 그냥 그렇게 됐어. 이제 씻고 자야겠다. 여보 사랑해. 쪽. 도대체 무슨 투자길래 이런 걸 사왔지? 아유 됐다. 아유 나에게 안 손붙이면 아주. 어 가방 너무 이뻐. 어머 나 갔다 올게. 그래 잘 갔다 와요. 그리고 어제 그 가방 엄청 비싼 거던데. 진짜 무슨 투자길래 그래요?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 나 다녀올게요. 조심히 갔다 와.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저는 오린이요. 뭐 오린이요 벌써? 아니 이사장님 뭐 좋은 패 뜨셨나 봐. 그러면 나도 뭐 빠질 수 없지. 나도 오린. 아 그럼 저도 오린이요. 아 전 자신 없는데. 아 저도 오린이요. 야 이 판 크다잉. 어떻게 될라나 이거. 아 저는 이때. 아 이때 어디 이때 가지고 칠땡한테 덤벼.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이땡 칠땡 안 칠두요. 어 땡잡이. 아이고 아 여러분들 너무 아이고, 좋은 패를 다 가준다. 아 근데 아 여러분들 저 순간 어떡하죠? 아 이거 이게 나와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38이 뜨면 아이고야. 오늘 돈 좀 많이 뭐 가져가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여맨이 재능이 있어. 뭐요 이거 오늘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처음 하는데 돈 좀 많이 따가네요. 아 죄송해서 어떠죠 이거? 아 저 샘나 그냥 저 운.
아, 재능 있으시네. 처음 하시는데 신이 내리신 축복인가? 아, 재능은 무슨? 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아, 어쨌든 저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아유. 에, 여매 잘 가.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아빠. 아, 근데 요루루는 어디 있어? 아, 요루루는 너무 피곤하다고 위층에 올라가서 먼저 자. 아, 내가 선물 사왔는데 잤네. 아, 어쨌든 리아야, 일로 와봐. 너를 위해서 아빠가 선물 사왔어. 응? 오, 어떤 선물이죠? 깜짝 놀라지 마라. 오. 짜잔, 네가 가지고 싶다 했던 최신형 휴대폰.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거의 100년 만에 아빠한테 선물 받아보는 것 같아! 핸드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당신 무슨 돈인데 이렇게 매번 사와요? 아, 별거 아니라니까! 야, 친구랑 둘이서 간단하게 투자 정도 하는데 그냥 조금 벌었네. 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피곤하니까 먼저 갈게. 리아, 어쨌든 잘 써! 아, 아빠! 후후후. 오, 핸드폰이다! 새로운 핸드폰! 정말 신나는 걸! 후후후후. 어, 여매야, 또 왔구나! 아, 역시 이게 돈이 제일 잘 벌리지? 임 사장님, 또 하셨네! 아, 오늘은 제가 좀 딸게요. 요새 너무 일했더니 좀 힘들어요. 아, 이 실장님. 아,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돈을 따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아. 야. 자, 오늘도 좀 시작해볼까요? 아, 네. 폐 돌려보죠. 오케이, 가보자. 아, 못 따라. 어, 됐다. 아이고. 저는 오린이요? 아이, 뭐 또 오린이요? 아, 역시 여맨이가 통이 크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저는 폐가 안 좋아서 죽을래요. 아, 안 되겠어. 죄송해요. 아, 이러면 나랑 여맨이랑 1대1이네. 그러면 내가 또 빠질 수 없지. 오케이, 나도 오린. 오케이. 아이고, 중구야, 미안하게 됐다. 또 내가 또 먹게 생겼네. 아이고, 내가 가져갈게. 잠깐. 나는 땡잡이라네. 이거 미안하게 됐네, 여맨이. 아유, 지금까지 딴 돈 아, 다 잃었네. 아씨. 아, 잠깐. 아, 지금 끝낼 거 아니지? 어? 내가 금방 집 다녀와서 돈 만들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어? 다시 내가 다 딸 테니까. 어? 아니야. 그만 기다려. 진짜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마. 그래, 아이고, 천천히 갔다. 근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다녀와. 에이, 거기 딱 있어. 어? 아이, 진짜 돈이 더 필요한데. 아, 자기야. 이제 슬슬 작업 들어가자고. 아, 자기야.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 아, 이번에 멍청해 보이는 애로 잘 데리고 왔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잘 구슬려서 데리고 왔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게 다 얼마야? 내 비상금이 어디 있더라? 맞다, 여기 있다. 아이, 뭐야? 통장이네? 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더라? 아유, 딱 1,000만 원 있네. 이것도 가져가고. 왔어요? 나 지금 바로 나가야 되거든. 먼저 자고 있어. 아이, 또 나간다고 이 밤에? 아이, 진짜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빨리 자. 어? 요즘 수상해? 요새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를? 어? 왜 화를 내? 그냥 뭐 하고 다니는가 물어보는데. 진짜 신경 꺼! 빨리 자! 리아야, 그 휴대폰을 줘봐. 휴대폰도 팔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돈 많이 따올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저러는 거야? 어느 날에 돈 뭉치에 들고 오지 않나? 아빠가 이상해. 엄마, 아까 통장하고 돈 들고 나가는 거 봤어. 그리고 내 휴대폰도 가져갔다고. 응? 엄마, 아무래도 아빠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닐까? 도박? 아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가 통장하고 어 돈 이만큼 가져왔어요. 빨리 시작합시다. 아이고, 오늘 잉 사장님 뭘 그렇게 급해? 천천히 즐깁시다. 아유, 여맨이가 작정하고 왔어. 자, 그러면 자자자 시작합시다. 오케이. 좋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는 7땡. 내가 무조건 이긴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아, 7땡. 어이. 아, 7땡이 나왔어? 아, 근데 일을 어떡하냐, 여맨아. 나는 산발 광땡이 나와버렸네. 야, 이 어떡해? 아유, 나 좀 제일 높은 게 나왔어. 아유, 미안하죠. 내가 좀 다 먹을게. 진짜 그 뜬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인데. 이게 아닌데. 이제 잠깐 한 번 더 할 수 없을까? 어? 에이, 돈도 없는데 뭐. 아이씨, 어쩌면 좋아 이거. 잉 사장님도 돈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아, 좀 돈 좀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갚을게요, 따서. 최 대표님! 최 대표님? 아, 최 대표님, 우리 잉 사장님께서 돈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잉 사장님, 돈을 빌려드릴 테니 보증이 될 만한 물건으로 가져오세요. 집문서라든가 아니면 뭐 보석이라든가. 그럼 바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아, 근데 집문서요? 아이, 여매아, 너 왜 잘 땄잖아 처음에. 돈만 더 있으면은 엄청 딸걸? 그렇지? 아, 알았어 기다려. 아니,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내가 그동안 금방 찾아올 테니까. 어? 내가 금방 갖고 올게, 집문서. 천천히 와. 여보! 이게 우리 집문서 어딨어? 어? 집문서? 아니, 늦은 밤인데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 쓸 데가 있어도 그래. 쓸 데가, 어? 얘들아, 집문서 어딨어, 집문서? 어? 여보, 당신 요즘에 도박하죠? 당신 그걸 신경 쓸 거 아니니까 어딘지 말 말하라고! 어? 이번에 통장 들고 나서 그 돈 다 어딨어요? 도박이 다 날렸죠? 여보, 나 한 번만 믿고 제발 집문서 좀 줘봐. 돈만 있으면 다 딸 수 있다니까! 여보답지 않아. 정신 차려. 아니, 딸 수 있었다니까! 빨리 돈 될 만한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 박사! 역시 아빠가 도박에 빠진 거였어. 아빠. 경찰 떴다! 모두 도망쳐! 안돼! 돈 챙겨, 돈! 돈부터 챙겨, 돈! 돈부터! 빨리! 꼼짝 말고 손들어! 당신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체포합니다! 불법 도박장을 만든 걸로 부족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따? 너네들이 속인 사람은 벌써 100명이 넘어, 알아? 돈을 쉽게 벌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에요? 그니까 자기 말 한번 잘한다. 그치 그 사람들 잘못이지. 난 죄 없어. 부부 사기꾼들. 뭐라고? 중국어가 체포당했다고? 사기꾼이었어? 알았어, 끊어. 괜찮아요? 아유, 사기꾼들이었대? 미안해. 그냥 우리 가족들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지.
아유 됐어요. 당신이 돈 많이 못 벌어도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당신 도박했을 때 모습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봤죠? 나한테 줬던 이 비싼 명품백이 100개가 있으면 뭐해요. 아이들하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데. 난 돈 말고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다신 안 할게. 진짜 미안 여보.